최고 권력자인 연계소문 집안이 왜 고구려 멸망에 영향을 줬을까요? 자, 그걸 알려면요. 우선 연계소문 가문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연계소문은요, 고구려 최고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났는데요. 무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고구려 최고 관직, 지금으로 본다면 국무총리급인 대대로와 망리지를 역임한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이제 국무총리를 지칭하는 이름이 대대로 망리지. 이걸 역임했던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죠. 집안이 좋았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당시 연계소문은 고구려의 유력 가문 연씨 집안에 촉망받는 젊은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는요, 그 아버지의 관직을 아들이 이어받는 세습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자, 그럼 연계소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 누구에게 갈까요? 연계소문. 당연하겠죠. 아버지 아들로 연결되니까요. 아들로 바로 되니까. 당연히 연계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연계소문에게는요, 넘기 힘든 큰 장벽이 하나 있었어요. 어? 장벽이요? 장벽. 다 완벽한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고구려의 다른 귀족 세력들이 연계소문이 최고 관직에 올라서는 걸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아,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왜지? 왜 그러지? 연계소문은 마땅히 그 지위를 계승하고자 했지만 후기는 연계소문의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다. 아, 근데 선생님, 근데 진짜 네. 연계소문 성격 때문에 반대한 건가요? 연계소문의 성격이 아무래도 보통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 자, 그런데 연계소문을 반대한 이 귀족들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연계소문 집안에 너무 많은 권력이 몰린 것을 경계했던 겁니다. 당시 연계소문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성격이 있잖아요. 아. 뒤집어 엎어야죠. 아, 뒤집어 엎어요. 어쨌든 간에 다들 포악하고 잔인하다고 하니까 네. 그걸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사실 연계소문은요, 이 가문의 권력을 지키려는 그 욕망이 아주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계소문은요, 다른 귀족들에게 내가 잘못했소 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연기한 거네요. 물러났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힘들게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겨우겨우 관직에 오른 연계소문은요, 그 후 고구려에 엄청난 파장을 부를 사건을 일으킵니다. 대체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던 642년 10월 이날은요, 연계소문과 그의 병사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얼마나 잘 훈련됐는지를 보여주는 열병식이 열병식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고구려 유력 조정 대신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병식을 하던 연계소문의 병사들이 칼을 들고 연회장으로 갑자기 뛰어든 겁니다. 와, 뭐야? 뒤집어 없네. 열병식장은요, 한순간에 비명이 난무하고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사륙의 현장으로 돌변합니다. 감이 좀 오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지금 연계소문 부하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죽어간 고구려의 대신들이었습니다. 연계소문의 잔인한 사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 왜 그러지? 자, 연계소문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고구려의 왕, 영유왕이 있는 궁궐이었습니다. 예? 그는요, 곧바로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영유왕을 죽여버립니다. 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후에 일어납니다. 또 그것보다 충격적인 게 있나? 궁궐로 들어가 왕을 시해하고 왕의 시신을 잘라 여러 토막으로 내고 도랑에 버렸다. 아유! 이날의 잔인한 살육은 바로 연개소문이 계획한 쿠데타였습니다. 와. 자, 그런데요, 이 왕은요, 허수아비일 뿐 연개소문이 실질적인 고구려의 지배자였습니다. 아. 쿠데타 이후 이 고구려의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 이제 고구려 내부에서 연개소문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 다 처리했다. 하루아침에 고구려 땅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견제는요, 고구려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었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지도입니다. 자, 당시 이 고구려를 위협하던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중국의 당나라였습니다. 사실 중국의 나라들이 이 고구려를 노렸던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당나라 이전에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이 수나라 역시 무려 11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110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죠? 612년 중국 수나라의 군대를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 지금의 청천강 일대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수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618년 수나라의 뒤를 이은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던 당나라.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구려의 위로는 중국의 당나라가, 또 이 고구려의 이 아래로는 신라가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연개소문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요, 신라의 실권자 김춘추입니다. 자,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를 찾은 이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동맹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요,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수십여 개의 성이 함락되면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춘추는 바로 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을 나라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춘추가 동맹을 위해 찾은 곳, 그곳이 바로 고구려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김춘추를 맞이한 연개소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신라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중령은 본래 우리의 땅이니 너희 신라가 만약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주어 도와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신라가 땅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중령이 어디죠? 자, 이곳 중령은요, 경상북도 영주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상류에 있는 정말 금싸라기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내놓으라고 네, 도와주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상황입니다. 연개소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지지 세력이 많지 않다 보니 이 김춘추를 압박해서 만약 한강 유역을 되찾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제안을 받은 신라의 김춘추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왕께서는 이웃과 친선하는 데엔 뜻이 없으시고 단지 이렇게 사신을 위협하여 땅을 돌려줄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신은 죽을지언정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땅은 주지 않겠다 이건가요? 그렇죠. 입장 알겠죠? 김춘추 입장 알겠죠? 네. 결국 김춘추에게 연계소문의 제안은 죽을지언정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연계소문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렇죠. 연계소문은요 바로 신라에서 온 그 김춘추를 가둬버립니다. 어이? 그 자리에서요? 사신을? 네. 이후요 포로로 잡힌 김춘추가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신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김춘추라면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칼을 가서 다시 공격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맞습니다. 고구려 연계소문 좋게 얘기했어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만들지 않으니까. 단절이죠, 단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단 한 번의 외교 협상으로 신라를 적으로 돌려버린 연계소문. 이 외교적 선택은 훗날 고구려의 운명을 바꿔놓는데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김춘추 가둔 게요? 네. 와. 아, 진짜. 자, 그리고요. 김춘추가 돌아간 이후에 고구려에는요. 또 다른 충격적 소식이 들려옵니다. 연계소문이 쿠데타로 고구려의 실권을 장악한 지 약 1년 반 만에 누군가가 고구려를 정벌하겠다 라고 선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앞서 우리가 도착해서 본 무덤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당태종. 아,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태종이 연계소문의 이 행동을 문제 삼아서 고구려 정벌을 선포한 겁니다. 자,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연계소문은 그 나라의 군주를 시해하였고 그 나라의 대신을 죽였고 이러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당태종은요, 연계소문이 고구려의 임금과 대신들을 죽였다는 명분으로 고구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오! 근데 왜 얘가 혼내줘요? 당태종은 천하 사방을 다 평정하려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던 군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쪽에 있는 고구려도 당에 굴복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고구려를 침공하려면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명분으로 적절한 게 바로 연계소문의 쿠데타였죠. 그것이 이제 당태종이 강경하게 원정을 추진했던 명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황당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당태종은요, 연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당태종도 자신의 형과 동생을 죽이고 쿠데타로 왕에 오른 인물이었거든요. 아니까 형과 동생을 내로남불하네요. 근데 살면서 원래 자기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제일 많이 욕해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핑계에 부여했던 겁니다. 결국 연계소문 대 당태종 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여당 전쟁. 아, 선전포고 이후 1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645년 4월 당태종은요 최신형 무기와 20만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직접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중국 중심의 이 천하를 꿈꾸는 당태종의 총공세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게 육군은 물론이고요. 수군까지 몰고 옵니다.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무서운 기세로 진격해오는 당나라 군대. 대단하다, 진짜. 와. 다행히도 고구려 역시 잘 막아냈지만요. 이 당나라의 총공세에 아주 중요한 이 성을 결국은 빼앗깁니다. 바로 고구려 그 최전방에 위치한 요동성. 아, 특히 이 요동성의 함락은요, 연개소문에겐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요동성은 고구려 철벽 방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이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곳이 바로 요동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동성을 결국 당태종한테 빼앗겼으니 고구려한테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요동성을 빼앗고 기세 등등해진 당나라 군대,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평양. 평양, 그렇죠. 자, 그런데요, 수도인 이 평양성으로 향하기 전에 꼭 점령해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이곳 어디입니까? 안시성. 맞습니다. 바로 안시성입니다. 도현 씨 반갑지 않아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안시성. 왜요? 아, 영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전투가 바로 이 안시성에서 있었던 전투가 아닐까. 이 안시성에서 펼쳐진 고구려 대 당나라, 절대 물러설 수 없던 그날의 치열한 전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645년 6월 20일 당태종과 그의 군대는 안시성 앞을 가득 메웁니다. 드디어 고구려와 당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안시성 전투가 시작됩니다. 결국 당나라군은요, 안시성 문을 열지 못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왜냐면 이 안시성은요, 그 험준한 이 산 능성을 이용해서 성벽을 축조했기 때문에 사실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아... 게다가 이 안시성의 성벽은요, 흙과 돌을 이용해서 쌓은 이 토축 성벽이다 보니까요,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와. 성벽을 부수는 포차 공격도 버텨냅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이 안시성 전투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시성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에게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뭐야?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죠. 그래 그래, 뭐 있었어 여기서, 그쵸? 여기서 뭐 했는데? 와, 아 진짜 저게 얼마나 인원이 많으면 무식한 전술인데도 저걸 해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이 당나라군이 안시성의 성문을 뚫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나라군은 안시성 성벽 높이까지 토산을 높게 쌓은 뒤 그 토산을 올라서 성벽을 넘어서 안시성을 쉽게 공격하겠다. 아... 라는 목적에서 이 토산을 쌓은 겁니다. 하루 8,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서요, 무려 60여일 동안, 두 달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토산을 쌓은 당태종과 그의 군대. 와, 드디어 토산이 높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안시성의 운명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았습니다. 자, 여기서 당나라와 고구려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르르르르르르 꽝 하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60일 넘게 쌓은 당나라의 토산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대박. 자, 이 상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산이 무너지면서 안시성 성벽 한쪽이 부서지거든요. 이때 토산이 안시성 성벽과 살짝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고구려군은요, 당황하지 않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재빨리 성이 무너진 곳으로 신속하게 달려나가 싸웁니다. 가자!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이 당나라군을 계속해서 무찌르죠. 결국 그 토산을 점령합니다. 와, 그 토 나와서 토산까지 점령해요? 네. 아, 그 뒤 3일 동안 이 당나라 대군은 토산을 빼앗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시성 고구려군은 이를 막아냅니다. 와. 결국 645년 9월 18일 당태종은 전군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고구려를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이 당태종, 비참하게 패배한 뒤 쫓기듯 당나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와. 결국 여당 전쟁은 이렇게 연계 소문이 이끄는 고구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치열했던 여당 전쟁에서 승리한 연계 소문. 사실 여당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요, 쿠데타로 일어선 연계 소문에 적대적인 세력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연계 소문이 누굽니까? 고구려 최고 실권자로 중앙에서 이 전쟁을 총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연계 소문의 권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죠. 올라갔으면 올라가죠. 우려내서. 결국 이는 쿠데타 이후 불안했던 연계 소문의 권력이 더 튼튼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당 전쟁 승리 이후 본격적인 연계 소문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탑이죠, 탑. 그렇죠. 탑. 맞습니다. 연계 소문이 새로 만들어낸 관직의 이름. 제일 높은 게 지금 뭐였죠? 현재까지? 대대로. 대대로. 자, 그렇다면 연계 소문이 새롭게 만든 관직의 이름 이겁니다. 대대로보다 더 높은 관직 폐대대로. 폐대대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생기겠는데요? 폐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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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제대로의 차이는 뭘 것 같아요? 임기. 임기. 맞습니다. 이 태대로는요, 임기 없이 이 최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종신직이었습니다. 무기한. 교수님, 그냥 연개소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왕의 자리에 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왕이 된다는 것은 전 왕조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든다는 거가 되겠죠. 전 왕조를 없애려고 그러면 전 왕조에 무슨 큰 잘못,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 고구려는 왕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뒤에서 실권을 다 가지고 운영하는 게 사실은 더 편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연개소문은 이제 만족했을까요? 만족해야 되는데. 아, 여기 어디까지가? 연기서부는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연기서부는요,
이제 자신의 집안 식구들에게 그 권력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아, 집안 식구들한테요? 결국 불같은 연개소문의 욕망이 빚어낸 권력의 대물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요, 동현 씨가 혹시 나중에 권력을 그 집안에서 물려준다고 했을 땐 누구한테 제일 많이 물려줄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안 그렇겠지만 뭐 또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네. 아들에게 주지 않나요? 애기 아들이나 자식들한테 고루고루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렇지만 맞습니다. 자, 그 힌트가 될 수 있는 표를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개소문 집안 가계도인데요.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연개소문에겐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 연개소문의 다음 스텝은요, 바로 별다른 공이 없는데도 이 아들들에게 큰 자리 하나씩 떡떡 주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큰아들 연남생입니다. 누구라고요? 연남생. 네. 연개소문은요, 특히 큰아들 연남생에게 어릴 때부터 막강한 권력을 줍니다. 바로 왕의 최측근 관직이라고 할 수 있는 중리대형에 오릅니다. 중리대형, 쉽게 말하면요,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의 주요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런데요, 이때 연남생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대통령 비서실 주요 자리에 딱 앉혔던 이때의 나이. 아주 젊었을 것 같은데. 바로 18살. 18살이요? 굉장히 젊죠? 네. 게다가 이 연남생이 23살이 됐을 때는요, 최고 귀족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지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연남생은요, 중앙군을 총괄하는 3군 대장군직까지 겸하게 됩니다. 거의 뭐 총사령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와. 게다가요, 장남 연남생을 비롯해서 이 다른 아들들에게도 아낌없이 좋은 관직 뻑뻑 나눠줍니다. 고구려 조정은 그냥 연씨 집안 판이 돼버린 거예요. 자, 한편 당나라로 쫓기듯 떠난 당나라의 황제 당태종. 무엇보다 당태종, 이제 고구려 포기했을까요? 포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포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 당태종에게 고구려 원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고구려를 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때. 이 당태종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춘추. 어? 아,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나당연합. 648년 당나라는 고구려를 치기 위해 고구려를 적으로 여겼던 또 다른 나라 신라의 김춘추와 손을 잡은 겁니다. 우와. 아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김춘추 누구 만나러 갔었죠? 그때 연개소문. 연개소문. 근데 그게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연개소문의 입장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자기 찾아왔던 그 김춘추의 그 회담이 그리웠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요, 위로는 당나라, 아래로는 신라. 두 나라가 지금 협공하면서 위아래로 지금 고구려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지배하던 이 고구려에 또 한 번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요, 연개소문의 이 위기는 뜻밖의 상황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나당연합을 맺은 다음해인 649년 김춘추와 약속을 했던 당태종이 갑작스럽게 죽고 만 겁니다. 타이밍이 참 이상하게 돕는다 하늘이. 자, 그런데요, 당태종은 죽기 전 유언을 남기죠.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 유언 뭐였죠? 아, 요동은 안 돼. 고구려는 안 돼. 유언은 이랬습니다. 요동에 가는 일은 모두 중지하라. 이 유언의 의미는요, 당시 요동 땅을 지배했던 고구려와의 전쟁을 잠시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아, 근데 이게 유언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말이 딱 그거니까. 결국 당태종의 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나당연합의 전쟁 준비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태종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당고종이 당나라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쭈루루루루룽 1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와. 자, 그동안요, 고구려는 연개소문 가문이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연개소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충격적인? 바로 660년 백제가 멸망한 겁니다. 당태종이 죽고 끝난 줄 알았던 나당연합. 그런데 신라가 당태종의 아들 누구? 당고종. 그렇죠. 이 당고종과 다시 연합을 맺은 겁니다. 그 후 신라와 당나라는 함께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 백제를 순식간에 멸망시켜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연개소문은 왜 백제의 멸망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나당연합군이 다음으로 노리는 나라 어디겠습니까? 고구려죠. 다음 순서는 당연히 고구려입니다. 교수님, 1차 여당전쟁 때까지는요, 요동 쪽으로 이 고구려를 노렸던 당나라. 그런데 어디를 통해 고구려의 수도를 노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바닷길. 여기도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우와. 기세가 오른 당나라는요, 곧바로 고구려를 침공할 군대를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661년, 당나라는 무려 20여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또다시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2차 여당 전쟁의 서막이 올라간 것이죠. 1차 여당 전쟁 이후 16년 만에 당나라와 맞붙게 된 고구려. 자, 이번에는 어떤 루트로 쳐들어왔을까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당나라군은요, 먼저 바다를 건너서 이곳 평양성 부근으로 쳐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대, 전통적인 그런 루트라고 볼 수 있겠죠. 압록강을 통해서 육로로 평양성을 향해 갈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게다가요, 신라 역시 군사를 보내 합세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연개소문은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준비해야죠. 준비해. 막아야 됩니다. 이거 못 막으면 고구려는 무너지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자, 우선 연개소문은요, 당군이 이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게 군사를 보냅니다. 661년 9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된 당나라군과 고구려군. 그런데 이때 압록강 고구려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장수는 누구였을까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연계송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 있는 사람 누굴까요? 아들! 맞습니다. 아. 네. 연계소문의 장남 연남생. 연계소문은 자신이 가장 믿는 아들 연남생에게 3만의 군사를 주고 압록강 앞을 방어하도록 합니다. 압록강에서 맞붙게 된 고구려 군과 당나라군. 아버지 연계소문의 기대에 연남생은 과연 부응했을까요? 연남생은요, 대패합니다. 어? 연남생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정말 무참히, 처참히 대패합니다. 무려 3만의 군사가 모두 전멸당합니다. 연남생의 이 허무한 패배로 이 압록강이 뚫려버린 고구려. 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 문제는 총사령관 연남생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바로 다름 아니라 연남생이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아, 와. 총사령관인데 지금. 네. 경험이 없는데 이 부응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연남생은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시죠? 예. 연남생은요 그 와중에 가까스로 혼자 도망쳐 목숨을 건져 돌아옵니다. 자신의 군사들은 다 전멸됐는데도 말이죠. 결국 전쟁 경험도 없는 아들 연남생에게 3만의 군사를 맡긴 연계소문의 판단. 이 판단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연남생의 이 허무한 패배로 이 압록강이 뚫려버린 고구려. 게다가 이미 평양성 앞에는 바다를 건너온 당나라군의 부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갈 곳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이제 이 위기에 처한 고구려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양성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연계소문이었습니다. 오오오. 당나라군은 661년 8월부터 무서운 기세로 평양성을 에워싸며 공격합니다. 자, 이 당나라군에 대응한 연계소문의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략. 자, 여러분들 옛날 이 고대 전투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나 추운 거. 추운 거. 겨울 되면 안 돼. 맞습니다. 바로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연계소문의 전략이었습니다. 애초에 당군은 속전속결 전략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군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급 문제였습니다. 보급? 보급은 부족하고 추운 날씨가 오게 되겠고 고구려군은 평양성 안에서 보급도 넉넉하고 겨울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오기로 했던 신라군은 백제 부흥군한테 막혀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전은 당시 당군의 평양성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치 상태로 흘러서 662년 1월 날이 풀리자 마침내 연계소문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당나라군에게 총공세를 개시한 겁니다. 오. 고구려 연계소문의 반격이 반격. 시작된 거죠. 지금까지 평양성 안에서 전략적으로 버티기만 했던 고구려군은 드디어 처음으로 평양성을 나와 당나라군을 미친듯이 공격합니다. 수많은 당나라 군사는 물론이고요. 당나라의 장수와 그의 아들 13명까지 전부 다 죽입니다. 와.
그래도 당장 죄인을 압수하라!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기습적으로 상륙한 일본군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수도 한양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조선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은 뭘까요? 인진내란. 맞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일본군 앞에요. 조선 남쪽의 성들은 차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뒤였던 4월 28일 조선 조정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북쪽으로 피난하여 회복을 도모해야겠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가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한양 도성을 버리고 떠나겠다. 아, 즉 파천하겠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신하가 파천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한번 보시죠. 대계를 정하시어 사직의 먼 장례를 도모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큰 계획을 정해서 나라의 장래를 도모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의 큰 계획이면 이제 대를 이룰 계획이죠. 다음을 정하자.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선조의 파천과 조선의 세자 자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제안을 했을까? 왜 이런 제안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파천하다가 갑자기 왕이 잘못될 수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찾아와서 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아, 당시 이 조선의 세자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비어 있는 세자 자리, 지금 전쟁 터졌으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파천하시기 전에 채우십시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조의 뒤를 이을 세자로 낙점된 인물.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었습니다. 불과 하루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와, 하루도 안 걸렸어요? 네. 급하니까. 세자를 정하라는 제안이 있던 그날 밤, 조정에서 광해군이 바로 세자로 결정됐고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정식으로 책봉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전라대 입사인 조선의 세자로 낙점된 18살의 광해군. 자, 이때 광해군은요, 조선의 차기 왕이 됐다는 기쁨, 당황스러움, 사실 이런 거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해군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길이었거든요. 지금 막 밀려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네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4월 30일 새벽. 그렇게 광해군은요, 선조를 따라 경복궁을 나서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광해군이 세자가 된 지 한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광해군한테?
왕세자에게 조정을 나누어 주겠다. 일국의 왕과 다름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와 백성을 보위하고. 아닙니다. 이건 광해군 천분한 만분한 일이옵니다.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오! 무슨 일이지? 자 지금 뭐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 자 지금 선조가 아들 광해군을 보고 왕의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분조. 나눌 뿐 조정조.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정을 둘로 나누자는 거였죠. 자 조선 조정을 둘로 나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자 과연 선조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좀 세워서 아들이 좀 이렇게 지휘하고 난 여기에 있으려는 거. 게 아닐까요? 아들을 평평하게 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아 잠깐만요. 네. 이건 정치예요. 아니 정치여서 아들 정치 정신 차리세요. 이건 정치예요 지금. 아니 이게 맞아요? 이게 맞으면 좀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좀 충격인데? 우리 배웠잖아요 정치. 진짜로? 조선은 정치. 그러니까 근데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오! 진짜요? 아니, 말도 안 돼. 전신대 좀 차리세요. 조선 정치예요. 자, 이때 선조는요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기다.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으니 조선을 떠나 천자의 나라로 불렸던 명나라에 망명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보다 안전한 명나라로 떠날 테니까 아들 광해군이 조선에 남아서 전란에 휩싸인 나라를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이야, 진짜. 자, 이렇게 혼란에 빠진 조선을 수습하기 위해 광해군은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 걸음 걸으면 아홉 번 넘어지는 험한 산길에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물론이고요. 세자인 광해군까지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우와. 자 그렇게 강원도와 평안도, 황해도의 여러 고을을 옮겨다니면서 공석이 된 고을의 수령, 사또들을 임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방관들이 올렸던 상소와 보고서를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임진왜란 이후 마비되었던 조선의 행정 시스템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광해군의 분조 활동을 과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믿음이 좀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진짜 고마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그 당시 기록을 한번 예우 씨가 읽어주시죠. 동궁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심이 기뻐하며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방으로 뛰어다니는 이 젊은 세자를 보면서 민심이 점차 수습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큰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광해군의 고군분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광해군에게 한 가지 소식이 날아듭니다. 명나라로 망명하려던 선조의 계획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왜? 왜요? 이유는요. 일본이 명나라까지 쳐들어올 것을 걱정했던 이 명나라가 네.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나라의 도움을 받게 된 조선은요. 수도 한양을 빼앗긴 지 꼬박 1년 만에 가까스로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압록강 근처 의주로 피난해 있던 선조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정말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면서 조선을 수습했던 광해군. 사실 돌아온 아버지 선조가 이렇게 고생했던 자신을 정말 기특하게 여기면서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 품지 않았을까요? 그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 한양으로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했을까? 분조를 해체시킵니다. 야. 그리고 아들 광해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인 광해군이 뛰어나고 광해군을 모시는 신하 중에는 현명한 사람이 많으니 나라가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에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자 한다. 어? 어? 자,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여기에는요, 깜짝 놀랄만한 선조의 손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선조가 이렇게 양위 선언을 할 때면요, 조선의 조정은 한바탕 뒤집어집니다. 신하들은요, 선조 앞에 엎드려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를 외치면서 간곡하게 반대합니다. 왜였을 것 같아요? 만약 선조가 막상 양위를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뭐가 되냐면 불충이자 신하들에게는 불충이요 광해군에게는 불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네. 광해군도요 매일같이 땅에 엎드려서 식사도 거른 채 양위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선조는 바로 이걸 노리고 양위 선언을 했던 겁니다. 아, 너무 충격이다. 선조의 양위 소동은 자신을 향한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 위한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전쟁 7년 동안에 선조가 양위하겠다고 소동을 일으킨 게 무려 18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지금 광해군에게 쏠리는 민심을 다시 자기에게 가져오고자 하는 정치적인 시험이고 테스트였죠. 와, 대단하다. 맞습니다. 사실 선조는 아들인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선조는 아들 광해군을 질투하면서 신하들의 마음을 떠보고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진짜 힘들었겠다. 아, 진짜. 그리고 1598년 드디어 임진왜란이 막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요. 광해군은 선조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얘기를... 에? 어째서 세자의 문안이라고 이러느냐? 너는 임시로 봉한 것이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 와, 근데 이... 어떻게 아버지가... 어, 말이 너무 심했어. 이렇게까지? 충격인데. 광희군은요, 이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피까지 토했다고 합니다. 오. 그럴만하네요, 진짜. 자, 그런데 선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럴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광해군의 세자 책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응?
당시 명나라와 조선은 이 군신 관계였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선의 세자로서 완전한 정통성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나라에서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지금 거절한 거예요. 이 명나라가 광해군을 조선의 세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 자,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딱 해야지. 그렇게 광해군은 명나라로부터 무려 다섯 번이나 세자 책봉을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조에게 엄청난 비리미가 된 거죠. 가뜩이나 광해군이 못마땅해 된 선조는요, 명나라가 거절한다, 이거 어떡하냐, 바로 이 명나라의 거절을 핑계로 광해군을 계속 압박했던 겁니다. 자, 그러던 1606년 결국 세자 광해군의 지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선조의 정실 부인 의인 왕후는요, 1600년 여름에 고열로 급사합니다. 이후 1602년 선조가요 19살의 새 왕비를 맞이합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요, 자신보다 9살 어린 계모가 생긴 거예요. 아, 맞네. 그 계모 이름이 인목왕후입니다. 인목왕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계모 인목왕후는요, 선조와 혼인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이야. 와. 선조가 재위 39년 만에 얻은 첫 적자 영창대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끝났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 광해군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 게, 적자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계승 서열상으로도 광해군이 밀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오해예요. 당시 16세기 후반에 나라에서 이미 후계자로 승인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적자가 태어난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당시의 판례였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 선조가 광해군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대안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격랑에 휩싸일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게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가 흐른 1607년 10월 광해군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선조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선조는요,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교서를 드디어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광해군과 영창대군 중 선조가 지목한 다음 왕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 잘한대 줘야지 이건. 그런데요, 사실 여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은요, 당시 겨우 두 살로 광해군에게 대항할 만한 힘과 세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두 살인데. 그죠?
피눈물로 지켜온 영생을 내 간단하게 물려준다 생각하니 이 분통이 터져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약 4개월 뒤 선조가 사망합니다. 험난한 세자 시절을 거쳐 벼랑 끝까지 몰렸던 광해군이 마침내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광해군. 자, 그런데 이 광해군에게는요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존재, 대체 뭐였을까요? 명나라. 명나라 인정 못 받은 거. 아, 무서워. 맞습니다. 천천히해요, 천천히. 천천히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끝까지 세자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았던 명나라. 자, 그런데 명나라가 끝까지 이 세자 광해군의 책봉을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죠? 몇째? 둘째. 둘째. 그렇죠. 맞아요.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군의 친형인 임해군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광해군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 광해군은요, 즉위하자마자 그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광해... 아, 형? 형을 죽여요? 친형 임해군을 역모 사건과 엮어서 유배를 보낸 겁니다. 아, 와, 다 제거해버리는구나. 무섭다, 무서워. 그런데 형 임해군을 유배 보낸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광해군에게 충격적인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임해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광해군은요, 형 임해군이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실상 파악을 위한 조사관 파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한 게 뭘까요? 알고 있는 거네. 뭐 있냐? 와, 광해군. 자, 그렇게 장애물일 수 있는 이 형 임해군이 죽은 지 한 달쯤 지난 1609년 6월. 광해군이 그토록 기다렸던 명나라의 책봉사가 한양에 도착합니다. 와. 세자 때 끝내 받지 못했던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조선의 왕이 되어서 드디어 받게 된 겁니다. 16년간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약점을 지워낸 광해군. 정통성을 확보한 명실상부한 조선의 왕으로서 광해군이 내딛었던 두 번째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광해군은 조선 조정의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직 인재만을 천거하고 어진 사람만을 기용하여 다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라.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인재 등용. 등용하고 어진 사람을만 기용하자. 그렇죠.
종단과 상관없이 좋은 인재들이면 모두 추천하고 기용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7년이나 지속됐던 그 전란의 후유증이요. 아직도 이 조선 전반에 아주 진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후 복구 사업에 주력한 광해군은요.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 대장과 호족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성곽과 무기를 수리해서 국방도 강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큰별쌤이 짚어주는 별점 체크 포인트! 네,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입니다. 아, 당시 백성들은요, 세금으로 곡물, 즉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런데 대동법은요, 당시 화폐나 마찬가지였던 쌀, 이 쌀로 세금을 통일합니다. 이 쌀로 내다 보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요. 땅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 돼요. 정말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세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백성을 딱 위한. 그럼요. 백성 맞춤형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학과 약학의 수요가 높아진 이때 바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동의보감이 편찬된 거죠. 너무 잘하는데요. 광해군 어떤 왕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네. 아, 진짜 백성을 또 생각하고. 네. 폭군으로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민심을 생각한 업적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 영웅 광해군의 모습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광해군은요. 의심할 나위 없이 충분한 권위를 지닌 조선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해군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조선을 뒤흔드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5년? 사건의 시작은 1613년 3월 경상도 문경세지에서 벌어진 은강도 사건입니다. 한 무리의 강도들이 문경세지 길목을 지나는 상인들을 죽이고 은 수백냥을 약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잡혀온 범인들을 추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깜짝 놀랄만한 말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인해 광해군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뭐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화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거사하려 했다. 와. 아, 거사! 영모? 맞습니다. 은상인을 덮쳤던 이유는요.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거사, 바로 그 반역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 강도들이 밝힌 영모의 주도자는 누구였나? 김재남이란 인물이었습니다. 김재남은 바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아~ 와~ 역시. 이야. 그런 김재남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리려고 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영창대군? 맞습니다. 이 관계가 맞춰졌습니다. 더 연결되죠 지금? 완전. 태어난 그 순간부터
광해군에게 큰 위기를 줬던 영창대군은요, 언제라도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거슬리는. 그래서 광해군은 다시 불안했던 겁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이때 광해군은요, 역모를 주도한 김제담과 그 아들들을 처형하고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냅니다. 사실은 이 역모가 뭔지도 모를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겨우 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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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다음에 2월 강화도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창대군이 죽을 때의 나이가 9살이었다. 겨우 9살의 나이로 영창대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9세! 아, 너무 충격이다. 자,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영창대군이 죽은 이유입니다. 영창대군이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온돌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 이게 가능해요? 광해군 잠깐만. 그런데 역시나 영창대군의 죽음을 파헤치는 사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 임해군이 죽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은 강도 사건 이후 또 다른 목표를 선택한 광해군. 또 다른 목표는 누구였을까요? 궁궐에 나타난 그 순간부터 광해군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인물. 대비가 된 광해군의 계모. 임목대비였습니다.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인물. 그렇죠. 네. 제가 임목왕후 기억하시라고 네. 했잖아요. 역모 혐의로 처형당한 김제남의 딸이자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는 광해군이 설계한 역모 사건의 마지막 남은 관련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역모 사건에 얽혀 있다고 하더라도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처벌한 건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효가 정말로 중요한 이 유교사회 조선에선 이거는 폐륜이죠, 폐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금기에도 광해군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후로는 대비의 호칭은 없애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지 말고. 정실부인 그렇죠. 아니다. 정실부인 아니다. 그냥.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해군은요, 지금의 덕수궁에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그곳을 서궁으로 낮춰 부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임목대비에게서 대비의 호칭을 뺏고 오늘날로 본다면 가택 연금을 시킨 거예요. 아, 진짜. 조선 왕조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광해군의 공격으로 아버지와 형제 아들마저 잃은 임목대비. 자, 그런 임목대비가 이제는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마저 빼앗긴 채 강제로 궁궐에 갇혀 죽은 듯 살아야 했던 겁니다.
어머니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이면서 훗날 8인을 저지른 폭군으로 기록되는 광해군. 그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모살제. 버릴 패, 어머니 모, 죽일 살, 아우제. 아우, 나빠도 뭔가. 진짜 이 설명만 들어도 되게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조선에서 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죠?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아무리 어머니가 설사 역모에 약간 연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효도로서 덮고 넘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더 들춰내가지고 어머니를 유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패륜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광해군의 그 측근이었던 북인이라고 하는 붕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광해군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왕위를 안정시키겠다고 자기가 믿고 한 행위이지만 결과적으로 왕이지만 고립당하는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네. 평생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위협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멈출 줄 몰랐던 광해군. 그는 장자인 형과 적자인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마저 유폐시키면서 유교사회 조선에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행동들을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명나라에서 네. 황제가 광해군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해옵니다. 자, 그 요구는 뭐냐면 바로 조선의 군사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자,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아, 그 후금이 그때 막 명나라를 조금 위협하고 있었을 때. 맞습니다. 자, 그 이후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만주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 여진족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후금. 이들이 바로 명나라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명나라 황제가 광해군에게 바로 이 후금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선에서 파견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자, 이때 광해군 명나라의 요구에 어떻게 응했을까요? 조선은 전쟁의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죠. 조선 군인들은 실전 경험이 없는 농부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압록강변에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놀리는 건데? 자, 이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파병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광해군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어떤 목소리가 올라올 것 같아요? 가야 됩니다. 의리는 지키셔야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부모국이자 임진왜란한테 은혜를 베푼 은인인데 부모와 은인이 도와달라고 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도와야 합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린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효를 저버린 광해군이 이번에는 명나라마저 배신해서 충을 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교로 무장한 조선의 신료들로서는 왕의 자질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결국 신하들의 독촉과 명나라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광해군은요. 이듬해 2월 한 차례 지원군을 보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후금에게 패배해서 요동 지역을 명나라가 빼앗깁니다. 다급해진 명나라 황제는요, 그의 대리인 자격을 가진 어사에게 황제의 공식 문서인 칙서를 쥐어주고요, 조선으로 보냅니다. 바로
또 한반 조선에 지원군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광해군은 이번에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광해군은요, 이번에는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이거는요, 명나라 왕조의 책봉을 받은 조선의 왕이 공식적으로 문무백관이 지켜보는 면전에서 명나라 황제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우와. 엄청난 모습을 지금 보인 거예요. 완전 갈라서는 거네요. 와, 조선 역사에서 이런 모습은 그렇죠.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온 거예요. 우와. 광해군의 두 번째 파병 거절 이후 신하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제는 뭐 더 같이 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효는 좀 참아줄 수 있었는데 이 충은 이거 못 참아. 이 신하들은요, 근무를 거부하면서 조정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신하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광해군. 그런데 광해군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엄청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밤낮으로 일삼는 것이라고는 오직 궁궐을 짓는 한 가지 일밖에 없었다. 응? 응? 궁궐을 짓는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궁궐을 지어요? 광해군이요, 창덕궁과 이 창경호 대신하고도 남을 규모의 큰 두 개의 궁궐을 동시에 짓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궁궐 공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 하하, 어마어마했습니다. 3개월간 궁궐 공사에 들어간 철이 무려 10만 근. 이 정도 철이면요, 조선이 만드는 1년치 무기의 10배에 해당합니다. 와, 너무 많아. 근데 그거 다 백성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광해군의 이런 국고 낭비는요, 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한산성이나 강화에 있는 그 군량미, 이런 쌀, 이런 거 가져다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군사요충지에 비축해 놓은 곡식들까지 가져다 썼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 거죠? 그냥 다 때려붓고 있는 거예요, 궁궐 공사에. 자, 그런데도요, 국고로는 도저히 궁궐 공사 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 광해군은 다른 방법을 마련합니다. 공사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제공하면요, 당상관이라는 고위 관직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휴, 고위 관직을 줘. 자, 그리고 이런 관직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행당상. 불, 물, 나무, 쇠, 흙, 오행. 이 다섯 가지 종류로 얻은 당상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재를 바친 사람, 땅을 바친 사람, 석재를 바친 사람들에게 벼슬을 줘서 온갖 사람들이 당상관이 된 것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어? 따놓은 당상이다, 이게 그런 말인가? 와, 네? 대박! 네? 오늘 왜 이래요? 어, 소름, 왜,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 따놓은 당상이 무슨 말이에요? 따놓은 뭐예요? 따놓은? 따놓은 당상,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진짜? 네. 어이, 오늘 왜 그래요, 도현 씨? 똑똑해졌어. 아, 천천히 해, 형. 좋아, 좋아. 진짜. 위치가 사람 맞는다고 이거 주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맞는 일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로 이 궁궐 공사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은요, 하늘을 찔렀죠. 대동법이라는 파격적인 제도까지 시행해 가면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왕이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아이고. 아, 그런 광해군이 완전히 변해서 이 궁궐 공사에 집착했던 그 이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신하들이 광해군에게 올렸던 상소에서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을 현혹시킬 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풍수의 설은 경전에 나타나지 않은 말로 괴상하고 아득하여 본디 믿을 수 없습니다. 아하. 광해군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풍수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광해군이 맹신하고 있던 풍수설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인왕산에 왕기가 서려 있으니 인왕산에 터를 잡은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된다. 인왕산 터에서 왕이 나면 그 존재는 광해군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위협한 그런 존재가 또 거기에서. 그렇죠. 새로운 위협이 지금 나타난다고 또 판단한 거예요. 광해군은 아버지 선족도 출발해 아주 끊임없이 자기 그 지위에 대한 자리에 대한 이 위협감, 이 위협을 받으면서 극도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또 인왕산 쪽에 왕기가 서리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다 위협한 사람이 또 나타났다. 이거.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지은 궁궐의 위치 어딘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경희궁으로 불리는 경덕궁,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인경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덕궁과 인경궁 요 뒷산, 이 뒷산이 바로 그 풍수설에 나온 인왕산입니다. 당시 수도 한양에 돌고 있던 이 풍수설을 듣게 된 광해군, 어떤 생각했다? 인왕산으로 가야겠다. 그렇죠. 이제까지 광해군이 늘 그래왔듯이 광해군은 그 위협을 애초에 제거하기 위해서 인왕산 터를 자신이 차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왕산 자락에 궁궐을 지은 거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여러 일이 있다고 하지만 수사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이쯤 오면은 광해군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피해망상 같은 증세를 많이 보이고 모든 신하들을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왕위에 대해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주로 뭐 어떤 말에 혹하냐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 도참, 뭐 미신. 점. 맞아. 그런 말들에 혹하거든요. 광해군 말년에 광해군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있던 것이죠.